네, 그 2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20년 동안 한중사랑교회를 붙드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지옥에 가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고 즉 구원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충분한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어떻습니까?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주간의 평일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은 매일매일 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또그 은혜의 감격은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진 않으셨습니까? 매일매일 마귀는 사탄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야,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시기 가운데 고난이 많을 때에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구원받기는커녕 지옥 백성 아니니? 라는 사단의 어떠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고립되어져 있고 고난이 많고 소위 우울감이 찾아오고 또 약해져 있을 때에 이러한 사단의 공격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어떤 속삭임과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시선에서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천국 백성이 맞는가? 이러한 불안한 질문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약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이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어려운 시기에 나는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 다니면서 자주 듣는 단어이고요. 또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금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야, 너 구원받은 자 맞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나는 삶 속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이세 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동시에 이세 가지 진짜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진짜 소망을 가졌고 진짜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진짜 믿음, 진짜 소망, 진짜 사랑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네요. 천국 백성 맞네요. 라고 도장을 땅땅 찍어 주었습니다. 그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4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택하심을 안다라는 것은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3절과 4절 2절 함께 읽었는데 즉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소망과 제대로 된 사랑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시는 한중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진짜 믿음, 예수 믿는 나에게 진짜 소망, 예수 믿는 나에게 진짜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은 무엇이고 진짜 사랑은 무엇이고 진짜 소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진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으면 순서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랑은 다르거든요. 진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으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엄청 쉬운데요. 그 3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 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이랑 짝을 이루는 그 또 다른 단어들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음과 함께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찾으셨나요? 믿음의 뭐라고 써있죠? 믿음의 첫 줄에 역사. 네, 믿음의 역사. 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믿음과 같이 세트로 짝을 이루어져 있는 그 단어를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데 믿음의 역사, 쉽게 이야기하면은 믿음의 행동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즉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이것을 삶 가운데 돌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행동하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하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핵심이에요. 네, 한 주간의 삶을 또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했던 어떤 그 행동이 있으십니까?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오늘 주일 오전까지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했던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다면은 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했던 무언가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믿음의 행동을 하신 분들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신 분들이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늘 이렇게 오시는데요. 가족들이 이거 막 반대합니다. 주일 예배 가지 말라고, 신앙을 이렇게 갖지 말라고 막 반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가족들의 반대를 뚫고 예배에 나오시는 행동을 하셨다면은 믿음의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나와야 하는데 혹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일날 이렇게 직장에 나오라고 하시는데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그 직장의 그 권유를 뿌리치고 일요일에 일당을 포기하고 담대히 예배에 나오셨다면은 믿음의 행동을 하신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네, 확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믿음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 장인데 앞서서 믿음의 행동을 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홍수를 대비해서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그 땅 가운데 담대하게 배를 만드는 행동을 행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니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지금 있는 곳에 떠나는 담대한 행동을 행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하게 감옥에도 갇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채찍에도 맞는 그러한 행동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즉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 번 더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중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지금은 이제 그 대관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재작년까지는 그 중등부 사역을 한 6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학생들이 막 이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학생은 중2 때 같은 반에서 이제 불량 학생들이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자고 이제 찾아와서 주말에 이제 누구 집에서 술을 마실 건데 같이 이제 가자고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그럴 수 없어서 싫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고 나서 이제 불량한 친구들이 자신들의 이제 청을 거절했으니까 이 거절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힘이 막 있으니까 막 왕따를 시키고 막 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학교 가는 걸 매일 이제 무서워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또 거룩하게 살기로 선택한 이 믿음의 행동을 한 이 중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매일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막 기도하는데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고 또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담대하게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벽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막 능력이 생겨가지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막 20명까지 학생들이 모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교감 선생님도 오셔서 막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좀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 학생을 괴롭혔던 이제 불량 학생들도 기도에 온다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은혜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은 이제 감동이 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할 때 이 은혜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네. 이 학생이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하거나 이제 방탕하게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정한 믿음의 행동이 이 은혜의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은 믿음의 행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 또 믿음의 행동을 행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무엇입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맞노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노라. 천국 가는 주의 자녀가 맞노라. 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한중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이러한 믿음의 삶을 너무나 또 잘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믿음의 행동과 또 믿음의 삶과 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역사를 삶 가운데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고,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것을 입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곤고한 시기의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죠. 너 구원받은 자 맞냐? 천국 가는 거 맞아? 라고 속삭이는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 나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라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남김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것을 한 번 더 증명해 주는 것은 진짜 믿음인,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진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3절 말씀에 믿음과도 짝을 이루는 것이 역사였는데 사랑과도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랑의 수고. 네. 사랑의 수고.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과 짝이 이루어진 그 단어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3절에 무엇이냐 말하냐, 사랑의 수고, 수고가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사랑, 또 입술로만 사랑, 혹은 겉으로 조금 달콤하게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은 수고가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수고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좀 그 원뜻을 살펴보니까 수고라는 단어에는 상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금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상처 있는 사랑이다. 네, 상처가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생긴 상처가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혹은 그 결과로 내 삶에, 마음에 혹은 상처가 생겼다면은 역설적으로, 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고, 상처가 있는 사랑이 내가 진짜 사랑을 가진 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 천국 백성이구나, 이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막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지금처럼 예배 한번 가보자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와 가족이 아 그래? 막 갑자기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나 예수 믿어라. 지금 예수 믿을 때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라는 식으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큰 상처가 생기죠. 그런데 다시금 성경은 사랑 때문에 생긴 상처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성도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 고정으로 출연하는 개그맨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은 그 자기가 얼마나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시는지 맨날 막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데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게임을 하던 중에 그 개그맨 분이 몸을 아끼지 않고 막 나무를 올라타고 내려오고 하다가 팔이 찢어졌어요. 막 팔에 한 5cm 정도 상처가 생겨서 피가 막 흐르고 그래서 그 촬영이 중단될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사고가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위험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냐면은 프로그램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개그맨의 그 말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랑으로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상처가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상처는 그 사랑을 증명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그 대학 여자 동기들이 막 만나면은 양육이 아기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막 그 얘기만으로 막 두세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요.
애를 막 안고 또 업고 막 씨름하는데 어떤 좀 이제 체구가 작은 친구는 애보다가 막 인대가 늘어났다고도 하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다시금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상처는 영광의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키우다가 생겨난 상처는 그 어머니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주는 그러한 상처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네, 즉 사랑의 상처가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했습니다. 천국가는 주의 백성인 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가? 그런데 이 상처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변을 사랑하다가 생긴 상처인데 내 삶엔 왜 이렇게 사랑의 상처가 많은가?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의 자녀됨을 확인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마지막은 소망인데요. 진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이제 그 믿음과 사랑도 이 3절에서 나와 있는 짝을 찾으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서 소망과 짝을 이룬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네, 너무 잘하십니다. 네,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진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인내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소망합니다라고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소망을 가진 성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또 아까 기도해 주실 때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들고 지친 이 시기 그리고 이 시기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 곁으로 언제 가는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는가 힘들고 지치는 이 고립과 어려움의 시기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오시면 해결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시지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지라고 소망하시면서 인내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 내가 벽과 같이 느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그것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시편 말씀에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그 다윗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무릇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다윗은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광야와 또 어려운 삶들이 많았는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내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한중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다시 오셔서 완전한 평안을 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고요. 또 지금 내 삶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은 이 벽과 같은 문제들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네,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인내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우리를 참된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반면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매일매일 인내하기는커녕 참지 않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내 삶에 없고 나의 방법대로 분주하게 움직이기만 바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힘들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힘들고 우리의 삶이 더 막 복잡해질 것이에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나의 방법대로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였을 때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끝까지 그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을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둘렀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닌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네,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들이 또 어려움들이 찾아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받습니다. 네, 소망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 사진 하나 이렇게 띄워주시면요. 네, 참 아름다운 그 노을 풍경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사진 작가님이 이제 찍으신 사진인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해가 딱 지기 직전에 딱 산을 넘어가기 직전에 노을이 이제 찍혀져 있고 그 위로는 무엇이 떠 있습니까? 네, 비행기가 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진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네, 다름 아닌 이 사진 작가분의 소망 가운데 인내한 그 인내 때문에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노을이 질 때까지 해가 저 산에 걸칠 때까지 소망하며 인내했고요. 또 비행기가 이 정중앙을 지나갈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름답죠. 네, 근데 성도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고 자녀됨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들을 남김없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또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요즘처럼 고난이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속삭임은 무엇입니까? 네, 야, 너 구원받은 거 맞니? 진짜 천국 가는 거 맞아? 라는 속삭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줍니다. 그런데 이 속삭임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오늘 나눴습니까? 네, 우리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소망이 있는지 제대로 된 사랑이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을 이기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믿음입니다. 네, 믿음의 역사이고요. 두 번째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고 네,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달콤한 말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상처 사랑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진짜 소망은요 네, 그냥 말로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네,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소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벽과 같은 문제들 가운데 나의 방법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문제들을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 그것이 참된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믿음과 진짜 소망과 진짜 사랑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남김없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러한 삶을 잘 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셔서 제대로 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혹은 이러한 삶을 아직 살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간구하시고 또 함께 나눈 오늘 말씀대로 삶을 또 이렇게 세팅하시고 또 정하시고 마음을 정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내가 자녀된 것을 한 번 더 확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내 자녀인 것을 아노라.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노라.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것을 아노라.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